안녕하십니까. 쾌이사조 최고 운영자 QM지림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5시간 정도의 운전 끝에 부산에 제가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쾌이사조 공식 후원사인 몬스타기어에 지금 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몬스타기어 어떤지 좀 분위기도 좀 살펴보고 머니 블랙콘도 좀 많이 해달라고 좀 압박도 좀 넣어보고 다 우리 회원분들을 위해서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야, 아주 좋아요. 예, 반갑습니다. 몬스터 기어 대표 이승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네. 아이고,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발열 체크기입니다. 발열 체크기? 예, 예. 안 되는데요? 아, 예. 35.5도. 아, 그렇군. 예, 예. 이건 또, 이거 뭐 이상한 게 있네. 오, 손소독제네. 네네네. 이거 좋은데. 온도 네. 측정도 되고. 네. 이것도 밑에 소독도 되고. 네.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사야 되겠어. 하나. 이 얼마죠? 250만 원. 에이, 갑시다 그냥. X나 비싸. 저는 솔직히 네. 말씀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PC 제조하는 회사라고 하면 지방 쪽은 조금 규모도 좀 작고 네. 구멍가게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고 왔는데 네네. 와, 건물 규모도 그렇고 네. 매장에 배치된 이런 기기들, 하드웨어 부품들, 네. 마더보드, 그래픽카드, 키보드, 마우스, 심지어 커스텀 순회까지 게이밍 의자 없는 게 없어요. 지금 거의 뭐 백화점 정도의 수준? PC 하드웨어 쪽에서는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돈 좀 많이 버시나 봐요. 이제 많이 벌어야죠. 아, 그래요? 네. 퀘이사조 스폰서비를 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건 고민이 예, 감사합니다. 퀘이사조의 머니 블랙홀 있는 거 아시죠? 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 위해서 반값 특가 네.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아, 예, 추진하겠습니다. 몬스터 기어 한번 쭉 한번 돌려봅시다. 네, 제가 네. 너무 궁금하니까요. 부산이 제 고향 아니겠습니까? 막 살아있네. 예. 살아있습니까? 예, 그리고 살아있네. 확실하게. 예, 예. 아, 이거는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아닙니까? 예, 예. 로지텍 많이 찾으시니까. 이거는 와이파이, 와이어리스, 네, 블루투스 맞습니다. 같은 것도 되고요. 그죠? 네. 야, 이 마우스가 다양하게 있네. 이런 것도 다 파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다 파는 겁니다. 야. 이걸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 그립을 한번 좀 잡아보시라고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 잠깐만요. 네. 이거는 그 네. 로지텍 G50이 짜발 아닙니까, 이거? 아니 G50이랑 거의 비슷한 그 그립인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비슷하다. 예, 원래 네. 창조를 할 때 모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좋아요. 오, 이거 꽃간지. 와.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네. 너무 좋다 보니까. 아, 네, 네. 이거 타공감이 굉장히 네. 부드러우면서도 구름탑과 비슷하게. 이거 축은 어떤 축이죠? 네, 게이트론 황축. 아, 게이트론 황축이라고 합니다. 네. 요것도 색배열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건 뭡니까? 이거 아크릴입니까? 이거? 아크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직접 가공도 합니까? 네. 몬스터기 위해서? 네. 중국에서 물건 떼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내 제작입니다. 한땅 장인이. 장인의 손길로. 네네. 아, 그렇군요. 지금 이거 보니까 네. 가공을 한 흔적이 있네요. 기계로 깎아낸 듯한 흔적이 아니라 하나하나 수작업이 그런 인간의 손길이 느껴지는 맞습니다. 그런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 요거 저 개인적인 취향. 예. 아, 취향 저격. 최근에 저 K사전에 입성할 때 네.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드렸던 NK100. 아... 그렇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알루미늄. 이게 뭐야 이거? 네. 와, 이 뭐지? 아, 이 조심해. 진짜 무겁습니다 이거. 예, 예. 엑소 V2라고 완판 네네. 됐던. 아, 완판된 겁니까? 네네. 엑소. XO. XO. 네, XO. XO V2. 네. 야, 이거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이에요. 아, 무게감에. 그렇죠. 와, 그리고 아니 옆에 이 다이아몬드 커팅 기법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예, 지금 가공을 하셨는데 네. 이게 황동 기판을 지금 사용해가지고 안에 좀 황동이 보이시고요. 아, 네. 무게추를 밑에 하단에 이제 네. 황동 무게추로 해가지고 이게 아~ 탈착이 가능하게끔. 야, 그렇네요. 네. 네네.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30만 원대. 30만 원대. 네. 아, 저는 이 금속 깜마 하더라도 네. 꽤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네. 인정합니다. 네네. 인정. 키보드를 쭉 살펴봤는데 자체 설계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몬스터 기어가 퀄리티 있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물건 떼오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부산 사나이도 살아있네. 얘만 가시죠. 얘. 네. 여기는 뭐죠? 네, 레진텍 부스고요. 대만에 있는 레진텍이라고 이제 하이엔드 순행 PC라든가 네. 이제 순행 파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저희가 네. 한국 공급 수입사. 아, 그렇구나. 네네. 저 몰랐거든요. 네네. 레진텍 보면 이제 쿨러 같은 것도 그렇고 케이스 같은 게 그렇고 네. 굉장히 그 재질을 잘 가공하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PC 케이스 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여기 예. 다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예. 많이 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아, 그렇네요. 이게 지금. ITX 케이스. 이거는 전면입니까? 네, 이게 전면입니다. 이거? 예, 전면이고 투챔버 방식으로 지금. 아, 그렇네요. 신제품입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K사전에서 네. 칼럼을 통해 꼭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볼게 너무 많아요. 네. 아, 저건 뭐지? 저 그래픽카드 저 뭐죠?
아, 저 맛도 하고 저 있는데. 여기는 이제 PC 부품을 이제 예. 직접 판매도 하고요. 아.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자체 이제 조립도 하고. 예. 네, 뭐 아시다시피 커스텀 순행이라든가 하이엔드 PC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작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이미 저희가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몬스타 기어가 그냥 PC에 있는 그 컴포넌트, 네. 각 컴포넌트에 있는 이게 부품만 판매하는 데가 아니라 네. 그런 부품을 기반으로 조립을 해서 조립 PC도 판매를 하고 네. 또 여기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사람은 커스텀 순행 이런 것도 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오, 볼륨이 굉장히 넓어요. 크죠. 커가지고 예. 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판매하나요? 아, 아닙니다. 아, 그건 압니까? 네. 안쪽에는 또 뭡니까? 안쪽에는 CS 파트고요. 아, 예, 예. 조립하는 공간하고 이렇게 지금 마련이 되어 아,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렇군요.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잘해주세요. 아, 지금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예. 아, 저희 예. 신이지요. 아,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쾌이사존 아시죠? 아, 그래요? 쾌이사존 그 별명 아세요, 혹시? 에이, 뽀롱다니요. 안 되겠다. 안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들어가도 예. 예. 여기는 사진도 찍나봐요. 저희가 또 고객 맞춤형 서비스 중에 하나라서 저희 몬스타 홈페이지 게시판에 출고 네. 사진을 다 찍습니다. 아, 고객의 PC가 어떻게 조립되고 있다. 그렇죠. 과정들을 있고. 직원들이 네. 직접 다 찍어가지고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과정 네. 정말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예. 오,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너무 지금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네네. 빨리 좀 도망가줘야 될 것 같네요. 아, 예. 네네. 자, 어, 여기는 어디죠? 온라인 사업부고요. 저희가 예. 기업 부설 연구소로 일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아, 연구소라니까 뭔가 더 공격적이고 그런데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뭐 디자인을 한다거나 네. 뭐 개발을 한다거나 이러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좀 빨리 궁금한데 빨리 좀 보여주세요. 아, 네네. 이분은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커스텀 키보드를 지금 도면을 아, 네. 극비 아닙니까?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예, 보여줘도 되는 공개 가능합니까? 네. 아,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이 키보드 뭐 차세대 키보드입니까? 이거는 75% 배열 키보드를 예. 지금 조만간 다시 이제 낼 건데 그거 알루미늄 이제 하우징을 하고 있고 아... 마운트 방식으로 가스켓으로 아마 나올 예정입니다. 아, 이쪽 측면 쪽은 이런 쪽은 다 금속이나 이런 쪽으로 되는 거예요? 아크릴 이런 건가요? 알루미늄으로. 알루미늄요? 아 네. 비싸겠네요 그러면. 아주 아주. 아 예. 그래도 퀄리티를 높이겠다 이런 네. 거네요. 네. 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회사 자체가 네. 판매도 그렇고 PC 네. 부품도 그렇고 물류 같은 것도 그렇고 AS도 그렇고 굉장히 네. 오, 체계적이고 네. 어, 규모에 놀랐습니다. 네네. 아 아까 전에 그 본 겁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아크릴 H가 직접 이걸 구동을 안 해봤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크릴을 좀 블러 처리된 아크릴 이렇게 되면 네. LED가 나올 때 은은하게 퍼지면서도 정제된 그런 LED 효과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야 정말 감동입니다. 아 이 뭡니까? 이 바켓수가 이렇게 많은데 네. 아니 뭐 이거 수집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뭐 아니 뭐 다이소 이런 겁니까? 다이소 예? 아닙니다. 아 예, 상당히 네. 많은데 축입니다. 어 기계식 네. 키보드의 그 스위치. 네. 하긴 이 기계식 키보드 구성할 때 유저분들이 자기들이 커스터마된 그런 네. 스위치를 꽂는 걸 좋아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다 스위치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아 이 특별한 거 좀 보여주시죠. 이거 뭡니까? 어 이거 제가 이거 뭐야? 야 이거 뭡니까? 이게 네, 터키석 틸리. 터키석? 예. 네. 터키석 틸리. 아 이게 왜 터키석이죠? 아, 특이한데? 가격이 얼마죠 한 개? 이게 1350원. 1350원? 네. 그럼 이거 108T 하면 와 비싸겠네요 이거. 네. 어, 또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네. 많은데 오, 어, 이것도 뭐지? 아쿠아 자일이라는 중입니다. 야 네. 이거 이게 더 비싼가요? 이거 얼마죠? 아, 1550원인가 이런. 와 이거 한번 제가 네. 한번 스위치를 타거나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네. 어 어떻습니까? 잠깐 어 키압이 상당히 섹시해요. 아, 네. 야, 이런 것도 있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알겠습니다. 네. 이거, 예, 네, 제가. 아. 어, 특별한 것들이 많은데 네네. 이건 황축도 있네요, 이게. 네, 잉크 황축입니다. 아, 어, 이것도 굉장히 그 상큼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키감이 조금 살짝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네네. 그죠. 한 단계 계속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거 근데 고장 잘 안 나죠? 고장 잘 안 나죠. 네. 아 그래요? 네. 믿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죠? 틸리오스 축. 아 이거 어 틸리오스. 네. 어 이거는 그 민트 색깔. 네. 아 이 민트 축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제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로 네. 틸리오스는 민트 축. 네. 예 알겠습니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그 몬스타 기어에서만 네. 볼 수 있는 축들이 있는데 네. 무슨 그 백화점 같이 마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아니 이거 가격도 비싼데 이거 팔면 아니 돈도 많이 버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상 고객 니즈에 맞춰가지고 예. 다양한 축을 지금 많이 지금 구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재고 자체가 이제 한 수억 정도. 예? 수억이요? 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대표님,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례적으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 홍보타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니즈에 맞춰가지고 이제 직접 킥 스왑이 가능하고 5핀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108키 키보드 구성하면 얼마일까 이거? 16만 7,400원입니다. 커스텀 PC 제작소라고 해가지고. 이야, 비싼 거 있겠네요, 그나마. 비싼 거, 예, 있습니다. 집 챙겨요. 아, 이쪽은 뭔가 좀 그 예술적인 네.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본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뭔가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배치된 것도 그렇고 이거는 좀 비싼. 이거는 옛날에 제가 동영상 리뷰한 적도 있었는데 안택의 스트라이커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면에 그래픽카드가 장착하는 방식. 네. 이게 특징인데 몬스터 기어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전면 쪽에 순행 블럭이 장착된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탑재함으로써 네.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하고 하고 있네요, 지금요. 안택에서 스트라이커 제품 첫 출시 전에 안택 네. 회사에서 먼저 저희 쪽으로 케이스 리뷰를 해달라고 제안이 먼저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품 한국에 출시하자마자 저희가 그 이 관련 그 좀 CF적인 이제 제작 영상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했었죠. 아, 그렇군요. 하긴 뭐 이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도 네.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컴퓨텍스 2018인가 2019인가 그때 아마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발표가 돼서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저희 회사들에서도 어워드를 이제 했는데 이게 저희 직원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어워드를 증정한 적이 예, 있었어요. 말씀하신 예. 것처럼 2019가 맞고요. 예. 그때 뵀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도 3년 예. 동안 컴퓨텍스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안택 부스에 가가지고 인연이 예. 돼가지고 몸발치에서 불타니로 같이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대표님이시지만 네. 우리 사이트를 정말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몸바치면서 뭐 그걸 이제 또 알아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우리 케미가 좋아요, 그죠? 아니, 이 공간은 뭔가 좀 그 장인의 정신 그리고 좀 뭔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틀의 작업 공간인 것 같은데 간의 수공업 뭐 이런 느낌이 나요. 대표님 이거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제가 직접 커스텀 예. 순행 PC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성장의 공간. 대표님께서 직접 순행을 수로 같은 구성도 직접 조립한다고요? 네, 직접 밴딩 다 하고요. 커팅하고 이런 것들을 설계부터 해가지고 디자인까지 제가 직접 다 합니다. 그런 거는 좀 이제 대표님 규모도 엄청난데 아니 밑에 직원도 좀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노하우 때문에 예.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처음에는 용산에서도 뭐 여러 선인상가도 있고 낮은상가도 있고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있는 그 작은 그런 가게일 걸로 예상하고 왔는데 처음 보니까 건물도 어리어리하고 또 오니까 웬만한 부품 다 있고 PC 부품 한 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그 구성품들을 조립을 해서 완제품 PC를 판매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커스텀 순행, 워마완 PC까지 구성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 전에 그 공장도 다 저희가 다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네. 공장의 규모도 그렇고 그 공장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계들 윙윙 하고 막 이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 여기에 대한 노하우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 몬스터기에서 좀 깜짝 놀란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그 중국에서 이렇게 물건을 떼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직접 레이저 커팅하고 네. CNC 가공, 그다음에 예. 또 이렇게 밀링, 직접 공장에서 그 장인이 이제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키보드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한땀 네.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NC로 해가지고 장비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아크릴 키보드하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키보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제 몬스터 기어 제가 또 짤막하게나마 홍보 타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 네, K사전 회원 여러분, 몬스터 기어입니다. 저희 몬스터 기어는 부산 사상구 학장로 329에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조립 컴퓨터, 커스텀 순행까지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근데 이게 또 이제 영상 시청자분도 있고 우리 회원분들도 있는데 아니 또 이벤트 한번 좀 합시다 대표님. 해야죠. 예, 시원하게 좀 쏴주세요. 어떤 거 주실 겁니까? 네, 몬스터 기어 사운드바 라이브 벨. 네. 다섯 개 걸고 있습니다. 다섯 개나?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아침 8시부터 지금 저녁 7시 넘게까지 몬스터 기어에 와서 뭐 공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매장도 다 둘러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몬스터 기어 사운드바 다섯 개를 이벤트 상품으로 겟했습니다. 아, 감사하고요. 이거 또 이벤트 상품으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만 좀 집에 가고 싶어요. 부산에 지금 10시간 넘게 있었는데 배도 고프고 죽겠습니다. 이제 그만 좀 촬영해. 볼에 줘! 볼에 달란 말이야! 그만해! 고! 고!